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장광우의 점. 네, 에브리바디 점프업 여러분 반갑습니다. 월요일 점프 타임으로 돌아온 장광우의 점프입니다. 점프 타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새 학기를 시작하고 공부하시느라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점프 타임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방송을 들으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만나고 또 같이 뭔가 얘기 나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여러분 사연 많이 보내주셔서 함께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많은 신청 부탁드리고요. 신청 방법은 말씀 안 드릴 거예요. 이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원하시면 이전에 듣기를 이용해 주십시오. 점프타임 오늘 시작하는 시간에서는 여러분들 점프타임에서는 좋은 음악들 많이 소개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음악 드렸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저는 해외 CCM 많이 소개시켜 드려요. 해외 CCM 요즘 들을 수 있는 창구나 장이 많이 없기 때문에 저희 점프타임 통해서라도 그런 음악 접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첫 곡 여러분 이 곡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한번 선곡을 해봤어요. 로얄 테일러의 Let It Set Go라는 찬양인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바라봐야 될 시작, 새로운 시작 무엇일까? 공부하는 것도 지치고 어렵죠. 여러분 요즘 어떤 것 때문에 어려우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또 어려운 것도 있지만 또 오늘 뭐 복잡한 생각들도 있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어서 다짐들이 있었는데 분명히 막상 시작되고 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더 많아서 혹시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다는 거죠. 뭔가 새롭게 시작된다는 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들도 있고 또 이 공부를 빨리 마쳐야 저도 또 이제 신대원을 준비할 수 있는데 그 전에 또 제가 개인적으로 준비하려고 하는 기도하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 제목 말씀드리는 거죠.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앨범을 지금 준비를 하다가 싱글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재정이 없어요. 원래는 그 재정을 가지고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있었는데 그 재정이 갑자기 없어지는 사건이 생기면서 정규 앨범을 준비하는 게 꽤 오랜 시간 준비했는데 좀 어려워지게 됐어요. 그래서 싱글 앨범으로 지금 전환되게 되었는데 그치만 괜찮습니다. 뭐 그 환경 속에서 사실 좀 서운한 마음들도 있었고 주님 왜 다 준비되었던 건데 다시 새롭게 원점으로 돌아가서 싱글 앨범부터 시작해야 되나요?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분명한 주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것 가운데에서 힘을 얻으려고 합니다. 또 책을 지금 제가 썼었어요. 어떤 출판사에서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책을 좀 냈으면 좋겠다 라고 하셔서 출판 의뢰를 하셨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없어지셨어요. 그리고 또 한 번 어떤 출판사에서 또 초청 그 출판 제의를 하셔서 열심히 썼는데 그 담당자분이 또 그 출판사를 떠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애매해진 상황이 됐죠. 그래서 어디다 출판을 해야 되나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몇 군데 지금 기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3년 동안 해왔던 PK의 사역들 또 그 전에 저의 바람직하지 않았던 그 과거들 예수님 만나고 나서 달라졌던 여러 가지 일들 담아봤어요. 여러분들도 혹시 저와 비슷하게 살아왔던 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꿈이 없고 나는 왜 살아야 되지?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지? 고민되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저의 인생을 통해서 희망을 보실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으로 써봤습니다.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늦어지고 있어요. 그게 너무 좀 안타깝긴 하지만 주님의 때 아름답게 나가시겠죠? 제가 중요한 건 준비되는 일인 것 같아요. 네, 이번 새 학기 여러분 준비되어져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이 학기가 좀 사실 중요한 것보다도 이 학기 이후가 더 중요한 게 아닐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 그 꿈을 향해서 사실 2013년 이 하반기도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다 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방송 들으시면서 그런 마음이 공유되면 좋겠어요. 나는 어떻게 나의 미래를 준비해야 될까 혹시 고민이 있으시면 처음 방송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 고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여러분 지금 끝이 아니잖아요. 목적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일에 우린 준비되어져 가는 시간이고 이제 준비돼서 요이 땅 하면 됩니다. 새롭게 오늘 요이 땅 하는 마음으로 첫 곡 출발해 보도록 하죠. 로얄 테일러가 부릅니다. Ready, set, go!
my eyes on me. Too deaf, too hear, too blind to see. Broken hearts on the city streets, but I can hear that you're calling me to be the hope.네, 첫 번째 찬양 듣고 왔습니다. 늘 준비돼서 그렇게 요이 땅 하신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그 은혜로 오늘 하루도 그렇게 행복하고 편만하고 원만하게 행복한 시간들 보내십시오. 아, 가을입니다. 가을이에요. 이전에 결혼 전에는 참 가을이 되면 가을을 조금 탔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가을이라서 조금 추워지고 이래서 외롭고 막 이렇지 않습니까? 하, 외롭다. 뭔가 좀 짝을 찾고 싶다. 아, 주님이 좀 예비하신 그 짝. 이 가을에 좀 나타나면 좋겠다. 이 외로움을 좀 달랬으면 좋겠다. 옆구리가 허전하다. 뭐 이런 마음 드시는 분들 있나요? 아니면 반대로. 아, 이 가을 좀 혼자 있고 싶다. 뭔가 사귀던 사람하고도 좀 이별하고 싶고, 막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싶고, 아, 나 자유가 좀 있으면 좋겠다. 막 이런 마음 있으신 분들도 혹시 있습니까? 아, 자유가 그리운 계절이기도 하고, 또한 옆에 옆구리를 좀 채우고 싶은 계절이기도 한 아주 여러 가지 감정적인 터치가 있는 가을입니다. 가을. 아, 이 가을. 참 많은 생각이 있어요. 저도 결혼을 했고 이렇지만 애아빠가 되다 보니까, 애아빠가 되다 보니까 자녀 양육 문제도 있고 말이죠. 또, 이 총각 시절에 제가 가지고 있던 그 어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또 그 꿈을 향한 야성들이 조금 이게 적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에 대한 불만도 살짝 생기기도 합니다. 아, 나이 들어가는구나. 늙어가는구나. 근데 이런 마음은요. 사실 고딩이든 중딩이든 다 하는 것 같아요. 나 나이 들었어. 나 늙어가고 있어. 이런 마음. 초딩 때랑 다르고 중딩 때랑 다른 이 마음. 느끼지 않습니까? 대학생이 돼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인이 돼도 마찬가지, 아저씨가 돼도 마찬가지, 30대가 돼도, 40대가 돼도, 50대가 돼도 연속적인 그 마음입니다. 주님 만나기 전까지는 늘 동일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에서 복되게 살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들고요. 그 은혜는 예수님이 아니면 주실 수 없는 은혜잖아요. 예수 안에 자유를 누리는 거, 이게 너무 뻔한 얘기 같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 은혜 없이 자유를 누린다는 건 불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복되게 이 하루도 멋지게 주님께 의탁하며 나아가죠. 자유를 노래하며 자유로 기뻐하는 그런 고백 안에서 두 번째 곡을 선곡해 보았습니다. 펄포터가 부릅니다. Free, 진정한 자유를 선포합시다. Let's go!
What would you do if this was the last breath you could take? Inhale, exhale, and then you slip away. Oh, what would you 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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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y? What do you wanna see?네, 펄포터의 프리 듣고 왔습니다. 자유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 쓸쓸해하지 마요. 내가 있잖아. 미안해. 아, 네, 펄포터의 프리 들었고요. 다음 곡 한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들었는데 굉장히 감동이 되고 또 신나는 찬양이 나와서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데이트리 케이던의 Have Your Way 한번 들어볼 텐데요. 네, 여러분들은 어떤 꿈이 있으세요? 저는요, 저 같은 아이들에게 꿈을 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저는, 엔터테인먼트 NGO 단체를 만들어서, 그 엔터테인먼트 영역 어떤 가수나 연예인이 되고 싶어 하는 아이들에게 그 꿈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하나의 어떤 NGO 형태를 띄어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문화의 영역에, 정말 희망과 사랑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마음으로, 교회적 사명을 가지고, 세상 문화 미디어 영역으로 나아가고 또 그 마음으로 찬양 사역을 이끌어내는, 그래서 이 CCM의 영역이 미국의 CCM의 영역처럼 확장돼서 정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선교사들을 키워가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열심히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중에 있고 그것이 PK를 하고 있는 목적이기도 해요. 그 목적을 위해서 좀 달려갑니다. 그렇게 13년을 했고요. PK도 앞으로도 달려가겠죠. 지금의 공부가 지금의 가는 과정이 지칠 수도 있어요. 사실 저도 요즘 좀 지쳤던 것 같아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주님 주신 꿈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향해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내 안에 허락하신 그 비전 사람들에게 나누게 해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받게 하셔서 그것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늘 간구하며 살아가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꿈꾸게 하셨기에 도전합니다. 여러분 지칠 수 있어요. 가을 됐고 또 2013년 하반기가 훌쩍 지나서 아, 난 올 한 해 뭐 했나 막 이런 마음 때문에 지칠 수 있지만요, 이제 2013년이 끝이 아니잖아요. 공부 좀 못할 수 있고요, 실패할 수 있고요, 낙담할 수 있고요. 제가 또 최근 들어서 이렇게 이성교제에 실패한 일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얘기도 들어요. 조금 좀 민감한 얘기일 수 있지만 남자친구가 이렇게 어떤 육체적인 터치를 원해서 그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시험이 되는 친구들도 봤고, 이게 좀 연약한 문제인 것 같아요.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그러다 보니까 그 문제 하나 때문에 자신이 주신 비전까지도 잃어버리고 너무 낙담해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낙담하지 마세요.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주님께서 더 크게 보이실 비전의 길인데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거 주님의 이름으로 이겨내세요. 주님이 주신 꿈 보고 달려가야죠. 우리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꿈 안에 더욱더 멋지게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면서 두 곡 연결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Have Your Way의 우리 데이트리 웨이던의 Have Your Way 듣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신나는 찬양 우리 스모키 너플의 Say So 들으면서 세상을 향해 멋지게 외치고 선포하는 점프가족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Let's go! Have your way. You can have your way and make it. Can I be transparent for a minute? Some of those rumors that you heard, I probably did it. I'm not a perfect man, I admit it. But it's covered by the blood I've been forgiven. When I think of things I've done, I shake my head. If it wasn't for your mercy, I'd be dead. Lord, you sure know how to break a brother down. In my humility, I'm saying now, Lord, just have. Superstar. You can have the money, the clothes, and the guns. I just wanna be a man after your heart. I don't know how I drifted so far. Lord, I'm asking you to take the pride away. I'm a sinner and I'm asking for your grace. I got nowhere else to go, that's why I pray. All I'm trying to say.
nobody ever gonna believe ya. If Sunday is the only day they see ya. Don't wait too late. Right now the world is really in need of somebody that ain't afraid to speak up. Live a way that makes others wanna be ya. Dave Vader의 Have Your Way 그리고 Snoop Knuffle의 Say So 들으셨습니다. 뭐 잠깐 얘기했지만 제가 요즘 가을이 돼서 그랬는지 그런 얘기를 자꾸 듣게 되는 것 같아요. 이성교제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 이성교제를 안 하고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이 나의 베프예요. 나의 뭐 반쪽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죠. 물론 홍기 채우신 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옆에 남자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주변에 이렇게 선교회 간사님들이나 이렇게 사역하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예수님하고 결혼하신 자매님들이 많아가지고 결혼도 안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주변 분들 걱정하시거든요.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서 예수님 저 잘 섬기시길 원해요. 그런데 나이 어린 친구들요. 뭐 중학생일 수도 있고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우리 대학생일 수도 있고 젊은 친구들 이성 문제 때문에 되게 어려워하는 친구들 많이 만나요. 이성교제, 헤어지고 나면 또 그 이성 문제에 또 이별이 있고 나면은 와 진짜 많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되게 영적인 친구였는데도 막 무너져가지고 신앙도 막 다 까먹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왜 저에게 이런 아픔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죠? 저도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만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주님이 이성교제를 하라고 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했잖아요. 우리가 받을 상처가 있을지도 몰라요. 주님은 지금 우리한테 너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그 시간이 지금 너무 복되고 중요하다고 얘기하시는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자꾸 외롭다고 느끼잖아요. 주님 옆에 계시는데도 그 외로움을 자꾸 이성으로 채우려고 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려운 친구들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환경 때문에 너무 집이 가난해. 또 뭔가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 뭐 이런 재정적인 문제, 또 환경적인 문제, 아니면 또 정말 내가 꿈꾸는 게 있는데 부모님 반대해. 그래서 못하게 하셔.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낙담하고 좌절하고 막 주님 이건 뭐죠? 주님이 비전을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있죠? 막 그런 부분들 있죠? 여러분 정말 주님만 보세요. 주님만 볼 수 있게 되길 정말 기도할게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고 계세요. 중요한 건 믿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다니엘과 새 친구 그 풀무불 가운데서 함께 계셨듯이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걸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힘들 때 막 정말 막 술이 땡길 때 친구들과 막 방황 막 흐트러지고 싶을 때 주님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끝이 아니에요. 어려운 또 이성적인 문제,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찾아오는 그런 고통들, 어려움 보지 말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복된 우리 점프가족 모든 분들 되시 바라면서 좋은 찬양 한 곡 들려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 켈리 로버츠의 In Your Sight 함께 들으면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은혜로 한 주 살기를 저도 중보할게요. 멋지게 한 주 승리하길 바라면서요. 지금까지 이 모든 시간 진행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CTS 라디오 조이였고요. 진행의 PK 장광우였습니다. 여러분 복되게 점피로 파시면서 함께 외치며 것이 다짐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외칠까요? 다 같이 Everybody jump it up! 힘내세요! Of a broken heart without all the pain, and I wish I could find a way to just forget all the yesterdays that I regret that I don't want to face. But Lord, you saw these moments before I began to breathe. Can you see how to use them and where they're gonna lead? And I will rest knowing you are holding me. I believe you will never say goodbye. I close my eyes unafraid of what I cannot see. Cause I am always in your sight. And sometimes I never feel like I am good enough. I wonder if I'll ever measure up. But that's not the truth. And I feel my emotions always guide me. They take me places I don't want to be. So far from you. And I've lived in fear of failing, but that's just my pride. And I know it's not about me,